읽어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불러요. 오예 랄라라. 금주의 말씀 송 송송. 여러분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을 찬양.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불러요. 예, 안녕하세요. 금주의 말씀송 이진우, 유은경입니다. 예, 금주의 말씀송 오늘은 이사야. 목사님, 미니 양이 무슨 소식이 있나 본데 그 소식 좀 듣고 가죠. 아, 그럴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주의 말씀송이 제10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아주 뜻깊은 수상을 했습니다. 와! 네!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차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말씀송을 제작한 것이 많은 경쟁 작품들 중에서 귀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로 알고요. 우리 프로그램은 국내 말씀송 콘서트 등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도 나가볼까요? 금주의 말씀 속 오늘은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네. 영원적부터 계시며 영원 후까지도 계십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기혼 MC 이민희 양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소개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잠시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그거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과 나중, 다른 말로 모두 다 또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알파와 오메가는요, 그리스 문자의 시작 문자 알파와 마지막 문자 오메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무한에서 무한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으시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셨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도 용서도 끝도 한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제가 말씀송 MC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도 아주 많이 있어요. 미니야,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혼이 났잖아요. 하나님 끝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우리 민희 양 이러다가 성경 박사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오늘도 이 말씀 추천해 주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 네. 이분은 장애인의 아버지라 불린 분인데요. 평생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에덴 복지재단 행복 만들기 운동본부 회장님이신 정덕환 장로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덕환 장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도를 좋아해서 일찍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었죠. 소위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처럼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유도 연습 도중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경추 4, 5분을 크게 다쳐서 결국 전신마비 척수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여 나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애인들의 생산적 복지와 사회 진출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결과 이젠 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볼 때 무척 보람이 크기도 합니다. 작년 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음반을 만들어 제 휠체어가 미처 찾아가지 못하는 곳에 제 노래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송 시청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그 노래 저도 알아요!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참 좋은 시죠. 네. 예, 언제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말씀송으로 불러볼까요? 송킹! 안녕하세요. 금주의 말씀송 송송준사 박준하입니다. 이번 주에도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말씀송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말씀송인데요. 나는 처음이요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곡의 운율 형식상 후반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를 도입부와 후렴부에 붙여서 말씀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거든요. 저희 송팀이 먼저 선창할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보시죠. 어떠세요? 힘이 넘치시죠? 특별히 이 말씀송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이스라엘의 음악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하여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키포인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첫 소절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부분이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근엄함을 넣어서 부르면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과 다 함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힘이 아주 넘칩니다. 네, 저희가요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금주의 말씀송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들려요. 오예랄라라. 할렐루야 금주의 말씀송 송송.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부르신 말씀송 홈페이지 악보 있습니다. 무료로 뽑아가시고요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송송송송